내일장 또 시초가 공략할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부터 갈까요? 네, 내일장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요즘에 계속 시장에서는 인수위원회,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일정들 챙기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건설 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뭐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중에 하나 관련 있는 종목 한국가구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56년 동안 가구 달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정용, 사무용, 그리고 호텔 같은 주문형 가구 쪽에서 국내 위탁이나 또 수입 유통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고급 브랜드에 대한 타겟 그대로 가져가면서 예전엔 단순하게 OEM만 했다고 하게 되면 디자인을 제공하고 거기서 모던 가구, 클래식 가구, 상당히 우아한 가구들이고요. 예, 비싸 보이는데 이런 쪽들이 온라인몰과 함께 자체 판매망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가구 쪽도 그렇지만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회사의 재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저희가 알고 있듯이 디저트 관련된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 냉동 생지를 공급하는데 생쥐가 아니고 생지입니다. 생지. 네, 네, 이게 크로플 만들고 하는 거 잘하시네요. 네, 좋아하거든요. 네, 셰프의 느낌이 나십니다. 네, 이게 셰프처럼 만들 수 있는 게 네. 에어프라이어만 있으면 맞아요. 넣고 네. 돌리면 예, 완성이 한번 되죠.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성장세가 꾸준히 나오면서 실적을 견인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매출이 900억대가 나오면서 20%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0% 이상 증가해서 149억대. 그래서 보너 플러스 알파가 실적을 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다고 보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 대한 동력이 될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주당 순자산 9,000원대 같이 계산해 보게 되면 재무구조 양호한 모습들과 함께 주가 탄력들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목표가가 지금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들 쪽에서 지난번 주봉상에 나왔던 저항대 흐름들 약한 7,7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유세 대표님 주목하시는 종목 한국 가구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정태근 팀장이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가구를 채워줄 의류주를 준비했습니다. 한샘 실업 예. 한샘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의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샘 실업이 또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아시아 쪽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서구권의 어떤 의류 시장이 상당히 조금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한샘 실업이라든지 영어무역과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샘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동남아의 전진 기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OEM 생산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글로벌 브랜드 쪽이 일단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좀 가능해진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서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전진기지 생산 공장들이었던 공장 가동률이 현재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공급망 이슈에서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제대로 납품이 되고 이 납품이 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수익성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매출 성장세, 실적까지 현재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납품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그 미국이란지 서구권의 어떤 소비시장 동향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소비시장 동향이 좋게 돌아가게 되면서 관련된 의류주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소비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 수출 증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좀 이제 1,200원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라고 현재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샘 실업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국내 1위 의류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또 85%가 또 미국 매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 수혜를 앞으로 계속해서 보지 않을까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20억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작년 대비해서도 25% 그리고 기존 예상치보다도 10%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하고 싶고요. 손절가는 2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요. 두분 전문가께 추가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종목 말고 일단 두분 종목 주목하신 거 보니까 코스피에서 두 종목, 코스닥에서 두 종목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또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뭐 대형주 쪽보다는 성장주 봐야 된다. 또 코스닥 성장주가 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역발상으로도 그래도 대형주 코스피를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각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태균 팀장님. 네. 저는 두 시장이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 좀 하냐면은 일단은 뭐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JP모건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든지 이런 대외 이슈들이 차츰 해소가 되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보게 된다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업종이 갈까 상태 조금 저는 고민이 되는데 일단 IT하고 철강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쪽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어떤 정책 관련 테마주들, 정책 수혜주들 또 코스닥 시장에 또 훈기를 엮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좋게 보고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변동성은 아마 코스닥이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코스피 IT 철강, 코스닥에서는 정책 수혜주. 김윤 대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30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네, 30초 안에 붙지 않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 좋다고 하시는데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대형주 쪽에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낫겠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게 끝내셨는데. 자,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한국가구, 파이오링크, 한세실업, 현대글로비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유나캐스터 수고하셨어요.